실패를 이어갈 것인가, 나아가 승리할 것인가. 돈 없고 백 없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 흑수저 경영학. 세 번의 실패했고요. 또 네 번째 도전을 해서 연매출 200억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CEO가 되셨죠.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필승의 경영법을 익혀라,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일본에서 좀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꽤 유명합니다. 시빠이가쿠라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발표하고 포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가를 알게 되면 결국 실패하지 않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예요, 실패학이.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을 보니까 오늘 강의 일부 강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트론 케이터링, 라오메트 세 개 회사의 대표예요. 한 개 아니고 세 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아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그는 흑수저로 200억대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읽었다. 앞서 세 번의 사업에 모두 실패했던 그는 이후 7년 동안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뒤 흑수저 경영학이라는 성공의 원칙을 세웠다.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네트론을 설립한 후에 매년 이익을 내고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5년 만에 매출액 12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도 급성장하고 있는 네트론 그룹은 올해 매출액 2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네. 저희 강연이 지금 8월 말까지 신청돼 있어요. 강연하실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강사님을 또 초대하고 싶은데 이렇게 놓치면 아깝기 때문에 오늘처럼 강연이 있으면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 우성민 강사님이 하시고 이분은 또 저랑 함께 있는 신촌대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윤범기 기자 오셨어요. 매일경제 MBN의 노조 사무국장이시기도 합니다. 노조원들의 결혼식에는 꼭 가시더라고요. 봉투 들고 그 이름에 매우 바쁘신데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의 저자 우성민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커서 넘기나요? 네, 커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나요? 네, 시간이 쭉 가면 30분에 뚜뚜 소리와 함께 네네네. 천장이 열립니다. 아, 제가 올라갑니까? 아니, 안 올라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흔드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성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왜 나오셨습니까? 아, 연초에 네. 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은 안 빠지겠다고. 아우, 대단하십니다. 김밥 때문에 나오신 줄 알고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예. 오늘 제 강연 주제가 뭐죠? 흑수저 경영학. 흑수저 경영학. 옆에 무삭재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약간 오해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8번이죠. 예. 그죠? 그래서 쓴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오실까봐 예,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 회사는 이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5년 차에 120억 원의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100억이라는 돈은 기업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1000억, 1조, 그죠? 어떤 회사는 뭐 10조도 얘기합니다. 그죠?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세 번 말아먹고 네 번째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또한 7년 동안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설립부터 매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1년 차부터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마 매우 적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뭐 언론상에 떠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있죠. 아직도 엄청난 누적 적자를 겪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억으로 매출을 시작한 회사가 5년 차에 100억이 된 것입니다. 이게 대표의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좀 호응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러한 결과가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5월 25일 날 교보문고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적에 깔리고 실제 배송이 되는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일 만에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로고가 찍혔고요. 좌측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어제가 12일 되던 날입니다. 12일차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저자들은. 그렇죠? 내 책 잘 팔리나.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베스트셀러라고 네이버 도서에도 찍혀있더라고. 물론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지만 어떠한 책임감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이제 꼽으라면 다른 경영서랑은 좀 다를 겁니다. 아마 혹시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읽으셨습니까? 제가 읽으신 분 선물 드리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반 경영서들은 보면 지나간 이야기가 일단 많습니다. 회고로, 자서전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쓸모가 있을 수 없는 책들. 여러분 히딩크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히딩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히딩크와 관련된 어떤 경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히딩크가 쓴 책은 없더라. 다른 경영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읽고 싶은데 읽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제3자가 쓴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매출이고 이제 6년차를 맞이한 회사지만 진솔한 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제 실패 경험담도 쓰고요. 그런 경험담을 보면서 조금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이 책을 썼는데 그게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트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현재 세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모르시죠? 네. 알면 이상한 겁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도 6월 25일. 6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6.25. 그렇죠. 전쟁이 생각나죠. 진짜 사업은 약간 전쟁입니다. 전쟁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과 같은 시기에 온라인 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러니까 남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남의 상품을 마케팅해주고 하는 네트론이라는 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2017년도에 네트론 케이터링이라는 식품 유통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최근까지 중앙대의 식당을 운영 대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가구 그리고 카페를 통합한 브랜드 라오메트라는 브랜드가 좀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누군지 아십니까? 저 말고 이 뚱뚱한 분 말고 이상민 씨죠? 이상민. 미운 오리 새끼 많이 보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보신 분 보셨습니까? 이상민 집에 보면 이렇게 긴 테이블 있지 않나요? 저희 가구입니다. 저 의자도 그렇고요. 지금 이상민 식탁으로 많이 검색하면 나오죠. 미우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머니. 박수홍 씨 어머니와 박수홍 씨가 저희 가구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희 가구를 쓰고 계십니다. 박수홍 집에 지금 많이 노출되죠. 거기에 보이는 침대, 뭐 식탁, 그리고 뭐 쇼파 등등 저희 가구를 사용하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새 가구를 좀 이름이 나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매장의 모습이고요. 카페는 무한도전 좋아하십니까? 네. 무한도전 거의 이제 종영을 했죠. 거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방송에 이제 토토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때 HOT 재결합편을 했었습니다. HOT 재결합편의 인터뷰 영상을 딴 곳이 저희 카페입니다. 이런 분위기죠. 연예인들도 좀 많이 오시고요. 여기가 이제 그 약간 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요. 그래서 약간 밀폐된 공간이라서 좀 숨어 있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아십니까? 이게 스프레이 뿌려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예, 그 심찬양이라는 이제 한국 분이신데 외국에서 활동하세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예, 섭외를 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요 벽화로 또 이슈가 돼서 카페가 좀 예, 한남동에 좀 메카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한남동의 순천향병원 네. 쪽입니다. 예. 카페 이름이? 라우메트 카페입니다. 예, 예. 가구는 라우메트 가구, 라우메트 화장품, 뭐 라우메트 카페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브랜드예요. 예. 질문. 네네 하십시오. 라우메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무슨 이름을 정할 때요 검색을 해서 없어야 됩니다. 예,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에 없는 단어고요. 예, 약간 프랑스어, 이태리어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 실제 로고에 보면 이제 점도 찍고요,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 공주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을 해서 만들어서 예, 저희 제품을 쓰면 늙지 않는다라는 컨셉, 가구도 그렇고. 그러한 이제 프랑스 성의 이야기를 이제 허구로 만들어서 좀 브랜드 스토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으시는 거죠? 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가 더 높냐라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래야 소비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작업을 위해서 스토리도 만들고 어떠한 밑바닥에 작업을 먼저 쭉 해놓는 것이죠. 예. 확실히 예. 마케팅 전문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예. 그걸로 시작을 사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말아먹으면서 이제 경험이, 저는 이제 파워블로거였고요. 예. 일반 문장 한 만 명 이상 정도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뭐, 뒤쪽에 약간 나오지만, 세 번째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 이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했었습니다. 혼자 운영을 했었고요. 하루에 방문자가 10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온라인 쪽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좀 남들보다 좀 잘 아는 예, 그게 이제 재산이죠. 하지만 망했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사업에 쫄딱 완전 망해 먹었죠. 예,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7년 동안 그 직장을 다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네. 이야기가 책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녹아져 있고요. 오늘 2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0분. 보통 이제 강연 시간에 거의 50%에 가까운 시간을 질문을 받는 건 거의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역시나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적극적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적극적이셔서 굉장히 강의할 맛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나 아나운서라고 최근 이제 스노우 많이 하시죠. 막 얼굴 이상하게 나오고 막 사진 찍으면 재밌게 나오고. 그게 이제 네이버 거라는 거 아십니까? 네이버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노우고요. 거기에 현금을 주는 퀴즈쇼가 있어요. 잼라이브라고. 오늘 PPL 엄청 해드립니다. 그쵸? 예, 네, 오늘 입금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입니다. 김혜나 아나운서라고 해서 잼 언니, 잼 누나로 좀 유명하죠. 부분을 모델로 해서 이제 화장품 예, 오늘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요거 드릴 겁니다. 예, 오늘 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사업에 실패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 광고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액세서리 유통, 예, 뭐 펜시점도 막 납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결론은 다 망했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망합니다. 예, 이거 본전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한 주식도 그렇다 그러죠? 1,000만 원 까먹었으면 2,000만 원을 벌어와야 돈돈이 돼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교로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 7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세 번 말아먹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가 3명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5명이고요. 네, 아들 셋,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강동구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강동구청이 알려줬습니다. 당시 집이 1위입니다. 예, 단독 1위래요. 예, 자녀 4집 있는 집이 두 가정 있고 예, 5명 있는 집. 그래서 강동구청에 두 번 불려갔습니다. 애만 타고. 예. 보상도 받았을 텐데요. 보상 주는 건 없더라고. 예, 보상 주는 거 없습니다. 그 강동구에 있는 농협사료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보조 받은 게 끝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녀 태어날 때 지원. 그거는 둘만 놔둬줍니다.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건 둘만 놔둬줍니다. 그러니까 뭐 다자녀라는 기준이 요즘엔 둘부터 다자녀로 들어가요. 하도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둘 나나 다섯 나나 열 나나 뭐 똑같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저러십니까? 계획이 있어서 사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와이프한테 셋 아니면 다섯을 낳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맥시멈까지 간 거죠. 예. 세 번 망했을 때 애가 셋이었어요. 근데 뭐 전화 오는 데라고는 이제 뭐 아시죠? 사업 말아먹으면 전화 오는 데 어딥니까? 은행. 그렇죠. 은행. 카드사. 아, 예, 여기서 전화 자주 옵니다. 예,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해주죠. 그때 당시 이제 애가 셋이었는데요. 그 애 세 명 데리고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둘째 채형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우리 둘째 채형 집이 그 당시에 방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예. 뭐 사업하는 사람 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교회 바닥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한 원인을 쭉 찾아봤더니 결론이 이거 한 줄로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잘 되려고. 그럼 사업을 못 되려고 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 되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고. 근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무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또 망한 이유를 찾자면 이 세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이제 군 전역하고 컴퓨터를 독학해서 소프트웨어 기획 일을 했습니다. 예. 학원에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를 데리고요. 직장 그때 1년 정도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은행 소프트웨어, 뭐 간단한 뭐 홈페이지, 뭐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기획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배우지도 않고 내가 잘하네. 저는 경희대 체대를 나왔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 너는 참 변종이다. 예. 어느 날은 소프트웨어 기획을 했다가 어느 날은 막 PC 납품을 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막 게임 커뮤니티를 한다고 했다가 요즘 막 가구 한다고 했다가 화장품 한다고 했다가 너는 도대체 뭐냐. 책에도 나와있지만 저는 제가 아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건 없습니다.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면 회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예. 내가 그냥 회사를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약간 손을 놓게 되면 회사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직장을 7년 동안 다니면서 과거를 막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돈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게임 커뮤니티에도 뭐 10만 명의 방문자가 생겼는데 이걸 돈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네, 참 아주 무지했죠. 이 게임 커뮤니티라는 게 말이죠. 카카오톡 다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이 초반에 몇백억을 까먹었습니다. 지금도 언론 기사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방문자가 많으면 서버도 사야 되고요. 제반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수익은 거의 제로예요.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모이면 돈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되게 무식하게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네 번째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망하지 않으면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살아 있으니까 뭔가 기회가 계속 오지 않나요? 네. 이게 사람이 살아 있으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회사도 폐업을 하니까 기회가 끝나고 문 닫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정말 10년, 20년 버티다가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버틸 것이냐? 예, 어떻게 안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안 망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표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적은 겁니다. 예, 그게 책 속에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흑수저 경영학이라는 이론이 탄생한 겁니다. 지금 거물이기죠? 많은 분들이 오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흙을 썼어요. 보통 흑수저라고 하면 땅에 있는 그 흙, 니을 기역을 씁니다. 근데 검은 흙자를 쓴 이유는 이제 땅에 있는 흙, 그걸 흑수저라고 하는데, 그리고 금수저가 이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 그런 경영학. 예. 그래서 거물 흑자가 돼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학문이라고 제 나름대로 멋있게 붙였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이 단어가 유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쭉 제가 해봤어요. 일단 대표이사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뭐 외제차, 저도 외제차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왜 타는지를 알고 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근을 막 떠넘기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직접 대표가 일하면 안 된다.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표라는 거고요. 그리고 갑질을 하지 말고 을질을 해야 된다. 예, 을로서 갑을 도와주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문서 만드는데 중소기업들이 목숨 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예, 중소기업 초반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대표들이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로 대표이사실을 만들지 말아야 돼서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대표이사실이 있었고요. 예,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말단 격리로 입사했었습니다. 1,800만 원 받고 세 번 사업 말아먹었으니까 물불 갈 게 없습니다. 예, 1,800만 원 받고 입사를 해서 한 3년 차에 연봉이 한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예, 책에 나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래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대표이사실을 왜 만들 것 같습니까? 정말 회사에 필요한가요?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이사실이 정말 필요할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지는데요. 결론은 필요 없더라라는 거죠. 네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사무실을 이사할 때 이미 대표이사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부숴버렸습니다. 다 개방했어요. 지금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직원들하고 똑같은 책상을 쓰고 있고요. 예, 직원들 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 많이 바뀐 거죠. 대표이사실이 언젠가는 필요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제가 회사에 필요 없을 때. 그때 대표이사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저를 싫어할 테니까. 예, 방에 숨어 있어야죠. 그때 필요하다. 예, 그전에는 직원들하고 함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챕터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제 흑수저 경영학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대부분 직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누구냐, 무엇이냐,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무실은 어떻게 꾸미고 운영해야 되느냐. 예, 떼돈보다는 똔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야 안 망한다. 아까 말씀드린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지는 뭔지. 이게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책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책 안 사시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는 네트로이라는 회사는 100% 정규직입니다. 예, 직원이 현재 25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맥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로서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떻게 가장 본인을 리플레시하고 진정 쉴 수 있는 것인지, 예, 제가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항목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산이 무엇이냐, 자산은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대표. 나. 대표. 직원. 아까 대표 쓰잘데기 없는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직원. 직원 맞습니다. 직원 맞아요. 직원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립 멤버. 맞습니다. 선물 두 개 확보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이따 대표님이 나눠주시죠. 네,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았습니다. 아직 한 개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와야 됩니다. 예. 예스보래요. 예, 맞습니다. 창립 멤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회사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 창립 멤버들끼리 뭉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립 멤버들끼리 보통 연말 송년회 합니다. 저희도 항상 셋이서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야 회사가 혹시 잘못돼도 우리 셋이 뭉치면 못할 게 없다 아는 겁니다. 저희 멤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쪽에 약간 경험이 많고요. 저희 이사는 판매 쪽에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 예. 굉장히 대형 소셜 커머스에도 팀장급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IBK라고 그 기업은행 폐쇄물을 만들었던 친구고요. 예. 그리고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사진 촬영, 뭐 제품 디자인 만능입니다. 예. 사업 초창기에는 이제 웹툰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리라고 해서. 예. 그렇게 뭔가 셋이 모이면 뭔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제일 처음에 사업하면서 뭐 세 명이서 정말 냉난방도 잘 안 되는데 막 택배 싸고 그랬거든요. 러닝 입고 막. 네. 정말 중요한 게 자산이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는 그 가정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네, 대표는 도와야 되고요. 대표 자신보다는 창립 멤버를 먼저 챙겨야 되고 제가 집을 사준 건 아니지만 한 3년, 4년 차에 두 명 다 집을 샀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샀습니다. 예. 차를 바꿔도 다 같이 바꿉니다. 보통 대표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만 좋은 거 타요. 예,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러면 회사가 망한다. 대표가 욕심부리면 회사 망한다. 네,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망해보니까. 예, 네, 망해보니까 바뀌어진 겁니다. 직원의 꿈을 키워주는 기업입니다. 직원들이 성장해야 회사가 잘 돼요. 그렇죠? 제가 꿈꾸는 회사가 대표나 저희 창립 멤버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내 교육하면 대기업의 어떤 전유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뭔가 그럴듯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사업 초창기부터 사내 교육을 했습니다. 예, 저희 디자이너가 현재 한 7명 정도 있는데요. 모든 직원이 자기 제품을 자기가 촬영합니다. 입사하면 가르칩니다.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보통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디자이너가.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두 명을 또 동영상 교육을 받고 오게 해서 그 친구들이 동영상 교육을 재교육을 했어요. 예.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국비도 지원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그 학력이나 뭐 그런 것들, 외모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실제 그래서 택배하던 직원이 예, 저희 입사해서 이제 택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직원이 현재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창립 멤버였던 디자인 부장이 그 친구가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가르쳤습니다. 1대1로 판매.
그래서 현재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냐가 중요한 거라는 걸 제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시켜주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하고 싶다고 무조건 시킬 수는 없죠. 예,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이런 걸 분석해서 맞는 직책을 줍니다. 저희는 내부에 그런 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업종 변환. 업종 변환이죠. 완전히. 극과 극이 업종 변환이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격리 경험 없는 직원을 격리로 채용합니다. 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격리로 일하는 이제 대빵, 대리가 한 명 있는데요. 격리 경험이 없는 친구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던 친구입니다. 예, 바리스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회사의 비밀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뭘까요? 회사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위해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비밀 오늘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저랑 미팅 때 한 얘기입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회사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저와 창립 멤버가 없어도 굴러가는,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직원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싹수라고 그러죠. 싹수. 싹수가 있는. 예, 싹수를 봅니다. 제가 이제 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키워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저도 성장 못했지만 키운다는 게 참 웃긴데 제가 이제 파워블로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글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하고 싶고. 그래서 파워블로그를 결집시키자, 우리 블로그에. 그리고 대신 글을 써주게 하자, 공짜로. 이 관계를 성립시켰습니다, 저는. 예. 제가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파이브맘이라는 웹툰을 기획했습니다. 그 웹툰을 올리고요. 엄마 블로거들이 막 몰려들게 만들었어요. 몰려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예, 제 경험상. 실제 몰려들었고, 그 블로거들과 관계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제품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관계를 맺었죠. 네, 대표님 끝난 데 해도 됩니까? 네. 질문 있으신? 질문 답. 네. 질문 네네네. 질문 답.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됩니다. 싹수가 싹수의 기준이 뭐예요? 그건 이제 경험치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뭐 관상이나 이런 걸 배운 적 없지만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들으면 감이 오지 않나요, 누구나? 안 와요? 안 오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채용할 때 제가 뽑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채용합니다. 만약에 말단 직원이 자기 밑에 직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뽑습니다. 대리가 자기 밑에 사람이 필요해. 대리가 뽑습니다. 요청을 하면 참석합니다. 네, 나는 싹수를 볼 수 없다. 그럼 참석합니다. 보통 이제 두 명 정도가 참석해요. 당장 본인과 상관이 있는 직원이 먼저 제일 처음에 무조건 동참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한 명을 요청을 합니다. 한두 명을. 그 사람이 같이 배석을 해줍니다. 네, 특히 경험치가 없는 직원일 경우에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해요. 네. 대표님, 이런 그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영감을 많이 얻으셨는지 벤치마킹 한 것은 솔직히 한 군데도 없고요. 망해 먹으면서 책에 나와 있지만 세 번 말아먹어서 제일 처음에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원망하고요.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을 거냐. 돈만 있어도 성공했을 텐데. 예.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막 같이 사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막 탓도 하고요. 예, 그렇게 탓을 많이 했는데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성공하는 대표들도 보고 실패하는 대표들도 또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 원칙을 쓴 게 이 책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야, 잘 되는 사람이 이래서 잘 되는구나. 제가 눈으로 보고 제 몸으로 느낀 것들입니다. 예, 어떤 책을 보거나 그래서 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욕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창립 멤버들을 챙기는 부분에서 차를 바꿔도 같이 네. 바꾼다. 이게 네.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거를 베푼다는 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원망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베풀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사람인데. 그게 베푸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루어 나갔고 이룬 거라고 생각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내 거를 베푼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서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세 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취업을 해서 7년 단 일을 하고 네. 다시 네 번째 창업을 하신 건가요? 정확히 6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고요. 예, 특전사 중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역하기 한 달 동안에 진짜 컴퓨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다. 예, 학원 다니지 않고요. 한 정말 열 몇 권 본 것 같습니다. 본 게 아니고 다 따라했죠. 제 거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운대가 맞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기획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때 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 회사도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 소프트웨어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의 경험을 이제 발판 삼아 나는 안 망해 보리라 하고 사업을 한 거죠. 그렇게 세 번을 망한 겁니다. 예. 그게 한 기간으로 따지면 5년 될까요? 5년 사이에 한 세 번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7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한이 약간은 맺혀서 와이프한테 나 한 번만 더 하겠다. 와, 예. 와이프가 대단하네요. 예, 우리 와이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아까 오늘 김밥 드시는데 저는 아침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와, 예, 몇 시에 나가도 아침을 차려줍니다. 와, 예. 혹시 일을 안 하세요? 네네. 네. 네. 근데 그거랑 상관없던데요? 다른 분들 다 안 해주시던데 전업주부. 자랑하시고. 아, 실제 저희 와이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와, 와이프가 더 궁금하다. 그렇죠? 이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세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네. 네네. 현재 이제 한남동의 사옥이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계층마다 회사가 틀리고요. 본사는 다 합쳐져 있고요. 매장은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이 일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맡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될 거거든요. 100% 제가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이라 같이 그 창립 멤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디 회사 소속이고 세 개 중에 그다음에 네. 아까 그 한 회사에서의 직원들의 부서 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 본인이 원하면 네. 하셨는데 네. 한 개의 사옥에 세 개의 회사가 있고 그 직원들끼리 그 어떤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 나는 라오메트로 들어갔지만 네트론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보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회사 간 이동도 자유롭게 해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네트론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약간 회사 분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세 개의 회사가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에 설립된 회사도 있고요. 예, 재작년에 설립된 회사도 있어요. 네트론이 가장 업력이 길고요. 예, 그래서 지금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유통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1위 하는 소세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예, 그걸 이제 이미 이마트, 롯데마트랑 다 얘기는 끝났고요. 다 입점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구찌가 커지게 되면 그걸 맡을 직원이 이제 케이터링의 직원이 있고요. 예, 그 캐파가 커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해볼 사람, 네, 지원을 받아서 보통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는 강제로 발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 듣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강연해 주실 이거는 예.